너희의 제품을 좀 판매를 하고 싶다 이런 제안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마쿠아케라는 일본의 펀딩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펀딩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와디즈는 5점 만점에 6점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와디즈 뷰티 메이커 더마네이처 코스메틱 박은희입니다. 총 75개의 펀딩을 진행했고요. 누적 펀딩 금액은 22억 이상입니다. 와디즈는 저희 메디비티라는 브랜드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게 도와준 든든한 조력자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첫 펀딩을 진행했던 게 2019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펀딩 금액이 몇백만 원 수준이었어요. 초반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시드머니도 풍부하지 않고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도 좀 낮다 보니까 초기 판매 물꼬를 트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마케팅을 따로 한다거나 인플루언서를 사용해서 광고를 한다거나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와디즈를 처음 알게 돼서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었죠. 자세히 알아보니 딱 저희 회사를 위한 플랫폼이더라고요. 당장 뭐 재고가 풍부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자본력이 부족하더라도 우선은 펀딩을 진행하면서 펀딩 추이를 통해서 재고도 유동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참 많은 플랫폼이었어요. 저희가 제품 하나를 개발하더라도 성분을 정말 아낌없이 넣었는데 성분만 설명하더라도 상세 페이지 길이가 확 길어지거든요. 다른 플랫폼들은 상세 페이지가 그렇게 상세하고 길지가 않은데 와디즈식의 스토리 기법은 굉장히 길고 또 섬세하게 설명이 들어가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보다는 제품력과 그리고 진실성이 더 통하는 곳이라고 느꼈고 정말 제품력에 자신이 있다면 그 제품을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무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억대 펀딩을 달성했던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희만의 노하우를 쌓아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1억 펀딩을 저희가 달성을 했더라고요. 근데 또 1억 펀딩을 달성하고 나니까 왜 저희는 1억을 돌파하지 못할까? 이런 새로운 굴레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1억 펀딩을 돌파하는 다른 브랜드들은 뭐가 더 좋고 어떤 점이 더 소비자들에게 설득이 된 거지? 이런 점들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뷰티 카테고리만 보는 게 아니고 전 카테고리 중에서 좀 높은 펀딩률을 달성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을 하나하나 들어가서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보시고 내 프로젝트랑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좀 다르고 어떤 식으로 스토리를 설명해서 설득이 잘 되었을지 분석을 해보는 시간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특히 PM님께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메이커 자체에서 좀 컨트롤이 불가능한 여러 사항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을 PM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와디즈에서 뭐 진행하는 여러 좋은 기획전이나 기회들을 저희에게 가장 먼저 정말 빨리 알려주시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하나의 프로젝트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동시에 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 더 높은 펀딩률을 달성할 것 같은 그런 프로젝트들은 프로 요금제를 사용을 하고요. 충분히 어느 정도의 목표치는 넘길 수 있겠다 판단이 될 때 베이직 요금제를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펀딩을 처음 시작하신다면 여러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혼자서는 조절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프로 요금제를 사용하시면 PM님께도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오픈 예정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체험단 기획전도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활용도가 있습니다. 저희는 외부 마케팅을 따로 진행하진 않지만 와디즈 내부에 있는 광고는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그 목표 금액의 최소 10% 이상을 광고비에 사용을 하고요. 와디즈의 뭐 타겟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그리고 푸시 광고 등을 오픈 예정 기간 전부터 좀 전략적으로 계획을 해서 광고를 집행하는 편입니다. 새 소식을 작성을 하더라도 스토리를 작성하는 것처럼 정성을 들여서 정말 진심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서포터님들의 메시지는 밤낮 상관없이 주말 심지어는 공휴일까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메이커의 진심이 서포터님들께 와닿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제품 개발 다음으로 스토리 작성에 공을 들인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제품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 스토리가 좋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사실 가져오기 너무 어렵거든요. 저희도 처음부터 스토리를 잘 작성했던 건 아니어서 와디즈에서 진행하는 교육과 강의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렇게 얻은 팁들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만의 진실성 있는 스토리를 녹여 넣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서포터님들과 1대1로 대화한다라는 생각으로 솔직하고 담백하게 스토리를 풀어나가고 있고요. 스토리를 좀 작성하고 나서는 내가 서포터라면 이 스토리가 어떻게 보일까? 힘을 빼고 객관화해서 보려는 과정도 거칩니다. 아무래도 썸네일이 좋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의 스토리를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이 어떤 특징을 가졌고 어떤 제품인지 좀 직관적으로 연상될 수 있는 이미지를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이미지를 좀 구체화해줄 수 있는 프로젝트 제목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제목에는 고유의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최대한 수치로 풀어낼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수치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와디즈에서 펀딩을 도전을 하셨는데 펀딩 금액이 저조하게 나와서 실망을 하셨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게 실패가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제품력을 스토리에 좀 진실성 있게 녹여내다 보면은 언젠간 서포터님들도 그 진심을 알아봐 주시고 프로젝트도 빛을 발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데 처음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될지 좀 막막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와디즈가 그 시작을 정말 멋있게 풀어줄 수 있는 무대라고 생각을 해요. 와디즈는 브랜드 인지도보다는 제품력과 스토리의 진실성이 더 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첫 도전을 꼭 와디즈에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